두 종목이 있어요. 동진세미켐하고 에코프로 두 종목을 들여다 볼 텐데, 일단 동진세미켐의 기준 거래량이 좀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이 동진세미켐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양아이언맨님께서 차익실현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제 요 종목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한다면 눌림목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되돌림의 변동성과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일단은 700만 주 정도의 거래는 수반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26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고점 37,70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7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질 수 있어요. 지금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누구에게도 뭐랄까 방해를 받지 않고 가격 반발력을 나타내주고는 있는데, 이것이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은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5MA, 20MA 거래량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추세 매매의 기준은 잡을 수 있다. 추세 매매.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타고 가겠다, 타고 간다. 20MA만 훼손되지 않으면 나는 가지고 간다. 오늘까지 20MA 훼손 안 돼서 잘 견뎌왔으니 그럼 나는 더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윗골이 달려도 그 추세를 지키면서 계속 갈수 있으니까.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처를 하는데, 나는 이 앞전 고점을 뚫고 그것이 이제 계속 강도 있는 흐름으로 연출된다라고 해석할 때에는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5MA, 20MA 거래량 수준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힘이 좀 없으니까 거래 터지는 날 변동성 이용해서 다시 접근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2.5% 눌려 있죠. 그럼 차익 실현. 그러니까 그 정도의 투자 성향의 범위는 양 아이언맨님께서는 뭐 저보다 지금은 월등히 더 거래가 매매가 좋으신 상태라서 그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게 어려운 설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세 매매로, 아유 나 여태 갖고 갔는데 뭐 21선 안 깨졌는데 뭐 야치지 받고 올라갔는데 뭐 앞으로 계속 갈 수도 있겠는데 뭐 시장 좋으니까 간다고도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시장 수익률 이상은 나올 걸로 봅니다. IT 쪽은 뭐그 이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니다, 변동성 이용해야지. 얘뭐 한번 상한가도 한번씩 들여다보고 상한가까지 이번에 못 움직였다 할지라도 이런 거래량 속에서 변동성 막 하루에 22%씩 봐야 되는데, 에 오늘은 뭐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차익 실현하셔도 돼요. 차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고점 넘기고 뭐 지지라인 받고 돌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거래량이 5MA, 20MA는 실려준 1조 6천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5MA, 20MA, 그다음에 의미 있는 거래량 4, 500만 주, 요 정도 실리고 양봉이면 추세 매매의 경우엔 따라붙는 거죠, 우리가. 원래 따라붙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1조 이상짜리의 개인 누적 수급도 보고, 최근에 조금 나왔어요. 누적 수급도 보고. 그리고, 에이, 얘보다는 다른 주력을 갖고 가고 있어. 주력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 아이언맨님 투자 성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하셨다가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신 쪽이 맞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방 안에.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 범위에서 대처하셔도 되죠. 뭐 5일선 올라타고 있고 21선 훼손 안 됐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추세 매매로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결정해 주세요. 난 단타 칠 거야. 좀 짧게 볼 거야. 하시면 짧게 보시고. 애매한가요, 답변이? 애매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동진세미켐은 문자 매수사인이 안 나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자까지 대보내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전략 기준을 같이 올려드리고, 에코프로는 매매 사인 나갔어요. 5% 범위에서.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는 33,400원에 편입하고 거래가 일단 요날이죠. 거래가 터져서 들어갔다가 요날 눌려졌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손실 보고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일단 어찌됐건 에코프로의 경우가 오늘 움직여요. 근데 개장초에 거래량이 사실상 폭발적인 시세를 내주세요 할 만큼의 거래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쪽 동진세미켐이나 이런 쪽의 차익 실현을 단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목군들, 뭐 서울 반도체나 이런 쪽에 차익 실현을 단행하시고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어차피 수익 종목은 변동성보로 들어갔으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그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5MA, 20MA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주주 지분은 조금 뭐 작긴 한데 7,800억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누적 수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얘도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게 올해 들어서만도 뭐 5월 이후에만 들여다보시더라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다지 탄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눌려져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을 때 뭐 이제 시작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던 거예요. 2200만 주짜리라서 90만 주가 웃겨요? 아니에요. 22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90만 주면은 4%가 넘습니다. 4% 작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한 템포 빵 들어오고 들어올리면은 그때 이제 시사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따라붙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들어가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어도 되고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예요? 5월 1일 이후에 기준 잡으면 28,700원 양쪽 다. 그럼 프리미엄이 붙어있죠. 근데 프리미엄 안 붙어있는 애들이 어디 있어? 어? 막말로 그냥 매집도 없이 그냥 막 개인들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예, 그런 종목군도 있는데 얘는 그렇게 따지면은 상당한 뭐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 않고 상당한 매직까지 적지 않아요. 4%는 농담이 아닙니다. 무슨 뭐 5월 달부터 해서 지금 뭐 몇 개월 됐다고 5월, 6월, 7월 한 달 다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2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 매집이 월등히 단행됐고 지금은 관망 추세 속에서의 눌림폭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며칠 전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이미 설정 범위를 잡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누적 수급 보면은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하나 종목 들어가도 우리가 그래서 당일날 변동성이 안 나와서 실패가 돼도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돼도 전혀 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대처해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했잖아요. 요 수급 이렇게만 올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게 뭔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91만 주 저걸 매수했다고 저걸 올려주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무슨 소리야. 2200만 주짜리요. 그러면 엄청나게 들어온 거요. 지금 52주 고가 뚫었어. 근데 오늘도 지금 JP모건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심리도 개선시키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23만 주야. 그러면 개장 초에 윤정두가 기분만 좀 좋았으면 우리 종목이 강세를 띄고 기분만 좋았으면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데요. 수급 들어오는데요. 외국계 창고도 들어오는데요. 이쪽 차익 실현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얘를 사야겠는데요. 라고 얘를 찾겠죠.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동진 세미캠은 성향에 따라서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의 기준은요. 아우 얘는 매수예요. 얘는 매수죠. 지금 주가가 아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침에 일찍 얘기해 주지. 아니 얘기했잖아요. 변동성이 에이스테크니 서진 시스템이니 뭐 또 뭐 LNF니 이런 애들 변동 나올 때 미코 이런 애들 변동 나올 때 매집 이렇게 3, 4%, 4, 5%, 5, 6% 매집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폭등이 나온 건데 그 폭등 나올 때 뒤늦게 쫓아가는 거죠. 뒤늦게.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셔서 추세 매매로 대처를 하셔도 되고요. 오늘도 오후장의 변동이 더 커질 수도 있죠. 왜? 왜 그거를 차익 실현해 신고가를 내는데 신고가 내는 수급이 누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외국계 창구에서 외국계 창구는 개인이 개설하기가 어렵죠. 그쪽에서 들어와서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인데 왜 뭐가 걱정이에요? 일주 월봉 다 좋은데 뭐. 편입의 기준이고요. 보유 전략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요? 매도 사인을 내게 될 때 문자를 보낸다 그랬죠. 문자가 나간 종목이니까 이거는 매수 사인 나간 종목이잖아요. 그 매수 사인 나간 종목이니까 매수 사인 그 매도 사인 차익 실현도 문자를 내보낸다고. 그럼 얘 그러면 꼬리까지로 기준을 잡을게요. 꼬리까지로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그럼 대략적으로 뭐 여기까지 신고가까지 되겠네요. 수급은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되겠죠. 오늘 들어왔고 수급 범위가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된다. 단계별의 기준에서는 이 정도 수급이었으니까 요자락까지 예? 그리고 요자락까지도 여기까지도 똑같은 수급이잖아요. 지금 더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4만원까지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나오더라도 뭐 이상할 거 있나요? 같은 수급이잖아요. 지금 같은 수급. 뭔 소리냐면 개인의 누적 수급의 기준인데 개인 누적 수급이 저만큼 뺏겨져 있을 때 근데 오늘 더 들어왔잖아요. 저만큼 뺏기고 있을 때의 기준에 더 들어왔는데 왜? 그럼 더 올라가겠지. 자, 에코프로 아, 이거 문자상이 계속 나가면 안 되는데 기존에 편입을 하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규자들도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의 문자인 거예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뭔 놈의 문자 이렇게 많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IT 비중 우리가 70%까지 채워요. 그 IT 비중 범위 내에서 에코프로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문자가 기존에 나갔던 것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치면 이제 에코프로 BM까지 같이 검색이 될 텐데 일단 어찌됐건 에코프로 해서 에코프로만 단문으로 나간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 33,400원에 7월 16일 날 정확히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불과 며칠 만에 또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거죠.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보이세요? 33,400원에 5%.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그 기준 잡아드릴 거고 31,500원 이탈되면 이렇게 써 있는데 말씀드렸죠? 문자가 나가야 손절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뭐 기계적으로 대처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7월 16일 문자 나간 것처럼 오늘도 없으신 분들 기준에서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로 그대로 문자를 내보낼 거예요. IT 70% 범위 내에서 수익 5%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장 초에 이제 같이 들여다보신 분들은 조금 더 저가에 사실 수 있었고 16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가에 사실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35,000 지금 가격 뭐 400원 설정해 놓고요. 목표 주가는 4만원으로 상향을 시킵니다. 그리고 손절 범위는 잡지 않고 추가 편입 고려로 할 거예요. 조정 시 플러스 마이너스 3% 기준에 마이너스 5% 기준에 추가 편입 고려 그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자를 뭐 다른 외부에 계신 분들 또 일반 회원이신 분들은 문자 사인 하나 공짜로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16일 날 이미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도 들어가 있었다. 새로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 오늘의 수급에 오늘의 기준이면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뭐 차분히 대처하셔도 무리가 없죠. 그래서 에코프로 부분은 일단 그 뭐 눌리면 저점에서 2분의 1을 사고 뭐 그것도 뭐 가능한 기준인데 그것보다는 고점 돌파하고 기준 거래량 수반돼 있고 그거를 놓고 보는 쪽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직 계산기 잡아 드리는데 얼마? 우리는 얼마? 원래 33,400원에 들어갔다. 오늘의 기준은 얼마? 33,000원에도 들어가실 수 있었다. 그죠? 근데 거래량이 1,000억씩 터지는 그 추세의 흐름은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그렇게 터지면 남들처럼 변동성이 뭐 상한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시원시원하게. 예?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문자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녹음 파일 올려드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오전 짱 복귀를 해봐야 되겠죠. 주력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대처를 해야 될지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또 OCI 같은 종목 어떻게 대처를 할지 해나갈지 그런 부분 그리고 JYP라든가 SM 쪽 들여다보셔야 돼요. JYP 특히 이제 지금 거래 터지고 움직이는데 이거 뭐 매번 문자 보내고 뭐 할 수는 없고요. 요거 지금 돌리는 거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수급 개선 폭인 것 같아요. 추세 매매 가능합니다. JYP 32,000원 지금 기준에서 편입 기준 일부 단행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엔터주들 하나 넣으려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움직임 주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기준 잡아드리고, 아우, 뭐, 마감 때까지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할 것 같아요. 저쪽은 제약바이오 쪽, 뭐, 신풍제약, 예? 두산중공업, 대덕전자, 뭐, 하여간에 수익 축하드립니다.